네, 스마트폰은 터치로 시작해서 터치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터치로 하는 기능이 상당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터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볍게 한번 톡 쳐서 앱을 실행하거나 열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탭. 우리는 톡이라고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톡. 가볍게 화면을 두번 톡톡 치는 것을 더블 탭이라고 합니다. 톡톡. 화면이 확대되거나 축소됩니다. 프레스. 화면을 가볍게 꾹 누르면 옵션이나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꾹. 드래그는 아이콘을 꾹 누른 상태에서 끌어서 움직이면 위치 이동이 됩니다. 손가락을 화면에 가볍게 대고 쓱 밀어 좌우로 화면을 이동시키는 스크롤입니다. 화면에 두 손가락을 대고 펼쳤다 오므려서 화면을 축소 확대시키는 핀치인 아웃입니다. 두 손가락을 화면에 가볍게 댄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면 화면이 회전하는 로테이트입니다. 지도보기 등에서 사용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퀵 메뉴입니다. 빠른 메뉴 보기라고도 하는데요. 스마트폰의 상단을 아래로 가볍게 쓱 끌어내려서 나타나는 메뉴의 아이콘을 통해서 각종 기능이나 변경, 차단, 설정 등을 할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아래로 쓸어내리면 이번에는 많은 아이콘들이 나타난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또 좌우로 스크롤을 하면 다른 메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할 때마다 설정, 차단, 설정, 차단 같은 기능들이 반복됩니다. 와이파이를 사용하다가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가면 모바일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결되고, 또 모바일 데이터를 쓰다가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와이파이로 연결됩니다. 와이파이와 데이터를 동시 사용함으로 설정해 놓아도 요금이 중복돼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만을 사용할 때에는 장시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쓰게 되는 홈 화면 버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앱을 실행해서 여러 단계의 화면이 바뀌었지만 바로 처음에 홈 화면으로 돌아갈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홈 화면 버튼을 누르면 초기의 홈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면 홈 버튼을 눌러서 실행이 정지됐던 앱들의 축소 화면들이 보여집니다. 축소 화면을 위로 쓸어올리면 실행됐던 메뉴가 닫히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화면을 터치하면 다시 큰 실행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행 메뉴 화면에서 모든 앱을 한꺼번에 닫을 때에는 모두 닫기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모두 닫을 수가 있습니다.